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노엘라 수녀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색칠공부 놀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어떤 게 있나 볼까요? 짠! 그럼 첫 번째 하느님 이야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 근데 하느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다고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수녀님과 함께 하느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또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셨고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해를 만들어서 낮이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달님을 만드셔서 우리가 코 하고 잠잘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멍멍 강아지와 야옹, 야옹이도 만드셨네요. 다음에 누구 만드셨을까요? 궁금하죠? 짠! 와! 우리 친구들처럼 멋진 남자친구, 예쁜 여자친구도 만드셨네요. 이 친구의 이름은 아담, 이 친구의 이름은 하와예요. 그럼 아담처럼 하와도 예쁘게 색칠해볼까요? 머리도 예쁘게 색칠해주고요. 빨간색 사과 하나, 이번에 초록색 사과를 한번 색칠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하와를 예쁘게 색칠했군요. 와, 정말 예뻐졌어요. 그럼 그 다음 이야기 한번 살펴볼까요? 띵동, 노아예요. 노아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큰 배를 만들었답니다. 큰 배 안에는 모든 동물들이 탈 수 있었어요. 어? 어떡해요. 동물들이 옷을 안 입었네요. 우리 친구들이 예쁜 색깔로 옷을 입혀줄 거죠? 네. 그러면 동물들이 탄 배를 한번 접어볼까요? 자, 이 책의 뒤에 보면 노아의 방주를 접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잘 보이죠? 빨간 선은 그리고 점점점은 접어주세요. 1번 선 한번 접어볼까요? 1번 선을 안으로 쭉. 다음에는 2번 선을 접어봅니다. 어? 이게 뭘까요? 마지막으로 3번 선을 위로 올려주세요. 와, 노아의 방주에 노아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탔네요. 노아의 방주 멋지게 만들었군요. 그 다음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에 하느님께서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답니다. 삼손이라는 인물도 있었답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에서 나왔답니다. 어? 그런데 어떡해요? 삼손의 머리가 없으니까 힘이 빠졌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삼손에게 힘을 줄까요? 검정색 머리 뿅뿅뿅뿅뿅. 우리 친구들 삼손처럼 힘이 쏟았나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만나볼 친구는 요나예요. 요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느님 몰래 도망을 갔답니다. 그래서 물속에 풍덩 고래들 속에 있는 요나를 구해볼까요? 요나를 구해주세요. 요나를 구해주세요. 뿅. 어? 뿅. 뿅. 오. 뿅로로로롱.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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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했어요. 노엘라 수녀와 함께하는 하느님 이야기 재미있었어요? 자, 그럼 예수님 이야기, 미사 이야기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